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대학교 수의학과 일반 편입에 합격한 김도헌입니다. 대학에 진학하고 항상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졸업 후 사회에 나갔을 때 사람들에게 학벌로 판단되는 것이 싫었고, 막연한 진로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서 수의대 편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3월부터 강의를 꾸준히 듣다가 7월부터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면서 본격적으로 필답고사를 준비했습니다. 최성윤 교수님의 학교별 문제풀이 강의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공인영어는 토익을 준비하였고, 성적은 99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공부해야 할 내용이 많아서 힘들기도 했지만, 중간중간 그만두고 싶은 충동을 이겨내고, 꾸준히 공부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혼자서 공부하다 보면은 우울해질 때도 있고, 누군가 잡아줄 사람이 없어서 해이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터디원들과 같이 하면서 그만두고 싶은 충동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GPA 점수는 97점 정도이고, 수의대의 경우에는 경북대나 전남대의 1차 전형에서 GPA가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대학들에서도 전반적으로 GPA를 많이 보는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평소에 수의 관련 기사들을 읽으면서 수의 시사 질문에 대비하였고, 최성윤 교수님의 모의 면접 강의를 들으면서 실전 면접에 감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자기소개서나 학업 계획서는 수의대에서는 보는 학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면접에서 자기소개를 어떻게 하느냐에 집중해서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수의 관련 기사를 읽으면서 수의 시사 면접 질문에 대비하였고, 최성윤 교수님의 모의 면접 강의를 들으면서 실제 면접에서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인성, 지성, 예상 면접 질문을 뽑아서 스터디원들과 함께 모의 면접을 진행하면서 면접을 대비했던 것 같습니다. 면접 질문은 AI가 진료에 활용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AI가 수의사를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물론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두려움이 앞서서 기술을 배척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겠지만, 생명을 다루는 일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최성윤 교수님의 학교별 문제풀이 강의를 뽑고 싶습니다. 편입은 학교별로 문제 유형이 상이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모아서 문제풀이 강의를 듣는 것이 편입 합격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성윤 교수님의 모의 면접 강의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모의 면접을 진행하면서 실제 면접과 유사하게 연습을 해볼 수 있어 실제 면접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의대 편입에서 토익 만점이 거의 필수이다 보니 토익 만점을 이른 시간에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날짜가 제각각이다 보니 끝까지 집중해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저의 합격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여름 이전에 토익 만점 점수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익 만점을 이른 시간에 만들어내지 못했다면 마지막까지도 토익과 필답고사를 병행하면서 필답고사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었을 것 같기 때문에 합격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생물 최성윤 교수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혼자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최성윤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 스터디를 짜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최성윤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한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편입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당연하고 무엇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 편입시험은 한 해 동안 누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했는가를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처음엔 노력하시다가 끝까지 하지 않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하시고 이왕 마음 먹은 거 끝까지 노력해서 그 기회를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편입이 나를 반전시키다. 편입은 기명. 기명 편입, 화이팅!